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전남 영암 지역에 고추 터널 재배의 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밭에서는 보면 터널 재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물망을 2단으로 쳐놨습니다. 2단을 쳐놓고 고추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자라 있고 하단부에 보면 방아다리 아래 잎을 다 제거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환기도 되고 이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버리면 저 터널 속에서 환기가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추 폭 옆에 구멍을 뽕뽕 뚫어서 이렇게 또 그 이게 자라 나올 수 있도록 터널을 뚫고 하겠다는 그런 거고 정식했을 때는 요 구멍이 그 환기 구멍으로서 뚫려 있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그 구멍을 고추가 나올 수 있도록 뽕뽕 뚫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기 구멍 원래 있는 환기 구멍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손으로 작업해서 이렇게 구멍을 두 개 뚫어서 안에 그 고추 순도 제거하고 또 고추도 이렇게 한 개 떨어져 있습니다. 달렸던 고추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고추를 이렇게 잘 키웠는데 이제는 서리도 안 오고 하니까 잘 자라는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수분 46.3% 이시가 1.35 온도 26도 9분 현재 보면 우리가 수분은 46%면 아주 정확하게 좋다. 그럼 이시는 1.35인 것도 아직 조금 더 비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단계라면 한 2.0에서 2.5도 아주 좋은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온도는 26도 9분이면 아주 그 환경적으로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관수로서 비료를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비료를 토양에서 지금 관수 호수가 들어있는데 관수로서 비료를 더 주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잎을 보면 지금 요즘 아직 추워가지고 아직 좀 딱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잎이 딱딱했는데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커야 되는데 아직까지 잎이 딱딱하다. 그리고 안에 비닐 안에 들어있는 이 잎도 보면 이제 비닐 안에서는 온도 따뜻하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잘 유지하고 있는데 잎이 펴지지 않고 아직 오물이 있다 약간 그러면 이게 그 가리 성분에 비료를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잎들이 지금 추위를 타서 좀 딱딱하다 오물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좋은 형태로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는 이 고추에 질소분을 더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생육에 우리가 재배 조건의 생육에서 본다면 여기 토양에 분석해서 질소 인산가를 분석하고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비료를 준다면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떻게 생육 환경이 가져야 된다. 인산가리가 많다면 인산가리를 거의 사용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질소분만 사용해도 고추 재배에 큰 장애가 되거나 생산을 감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추의 적정한 시비량, 고추의 시비량이라는 거 이렇게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료량이 조금 많아도 잘 자라는데 작년처럼 가물어 버리면 비료 과다 현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 과다가 안 되게 준다면 100평당 비료를 얼마나 줄 거냐 기비로서 이런 문제가 매년 대두되겠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100평당 시비량을 코팅비료 한 포에 요소 한 포를 줄 거냐 아니면 요소만 한 포를 줄 거냐 이런 차이 그리고 우리가 물을 잘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평당 요소 한 포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완효성을 거기다 한 포를 더 열 거냐 안 열 거냐는 거는 이렇게 터널 재배를 할 때는 조기에 비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100평당 코팅 비료 하나 요소 한 포가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지에서는 초기에 비료를 많이 먹고 가뭄이나 고온 장애가 오는 작년처럼 일하면 비료량이 100평당 요소 한 포가 좋지 거기서 두 포가 더 해로운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점적으로서 물을 잘 준다면 해가 없다. 그리고 쿨러에서 물을 준다면 더 좋다.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상에서 문제점과
토양에서 자라는 비분 관리가 돼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물 500리터, 물 20리터에 우리가 텃밭 고추를 재배할 때 일주일 정도에 우리가 열흘 정도에 약을 치거나 방제 작업할 때 골드 그린 60cc의 설탕 120g이 아주 적합하게 좋습니다. 영양제는 연면식으로 잎을 써먹고 잎이 두꺼워져서 그 영양소는 잎이 성장도 사용하고 뿌리로 이동해서 뿌리에서 소화액이 많이 분비돼서 뿌리 그 가까이 있는 토양에 있는 유기물 무기물 원소를 녹여서 잎으로 가져와서 잎이 대사작용 원안으로서 성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알록불에서는 골드그린 골드칼라로서 잎을 두텁게 해서 뿌리의 활동량을 늘린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영암 지역에서 고추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알록불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